안녕하세요, 오띠입니다. 오늘은 지금 남양주에 있는 별댕댕 보호소에 가고 있어요. 이제 10월 말에 이제 강아지들한테 후원하기 위한 바자회를 여는데 후원 물품, 이제 안 쓰는 물건, 버리는 물건들 좀 보내달라고 올렸어요, 영상을. 제가 말했잖아요, 감자님들의 행동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올리고 나서 택배가 100개가 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택배 정리를 명절 때 한번 하기는 했거든요? 또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택배가 왔을지. 알아. 와, 택배 진짜 많이 왔다, 새로운 게. 문어를 엄청 사랑하나 봐. 한판은 너 먹으래. 너 하나 먹어. 여기 종이는 빼놓으려고. 에이, 간치! 간치씨! 해체쿵! 일 시켜주세요, 일! 랭크코 사진. 우와. 이거 새 건데 왜 기부했지? 더 이상 랭코쿠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런가 봐요. 이거 입을래? 루이비통. 어? 어? 뭐야? 루이비통 파우치 바로 찜했어. 어? 나 공격하는데? 내놔 이거. 아! 아! 저 뭐야 갑자기 내 차 밑에? 열매다, 여기 밑에 집에. 아, 밑에 집에요? 열매 없는가 보다, 얘는. 아니, 저 강아지들이랑 같이 분리하고 계신 게 너무. 진짜. 저 택배가 엄청나게 많다. 아, 이 순순집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구나. 와, 또 한 박스가 더 있네? 탐방소도 여기도 있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배띠야. 엄청 많이 보냈네. 뜬뜬뜬뜬뜬뜬. 와, 뭐야? 이렇게 비싼 걸 많이 보냈어? 이거 뭐야? 이걸 기부해도 돼? 소품샵 사장님 아니야? 밑에 공장이래요. 발바닥 진짜 따뜻해요. 진짜. 어머. 애기 냄새. 하나교 지금 환절기여가지고 결막염 걸린 애동 장군스와 바자회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점들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바자회는 돌아오는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리고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일단 이 바자회에 왜 와야 되냐? 중고물품은 판매한 수익은 100% 대농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별에서 온 댕댕 보호소로 전부 다 기부가 됩니다. 500개가 넘는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가 계속 계속 추가로 도착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 용품도 있고 강아지 용품도 있지만 사람 용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는 당연하고 감자님들 취향이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빡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은 갖고 싶은 걸 구매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요,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4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시는 브랜드들 알려드리면은 문구류 판매하시는 고동상,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식기류 판매하시는 까사미코, 진짜 아이들 반응이 좋은 캐니쿠션 판매하시는 꼬랑꼬랑, 문구류 판매하시는 꼬디끼, 정말 빡치는 양말 인형 판매하시는 꾸미네, 요즘에 저도 쓰고 있는 바삭바삭한 고양이 모래와 탈취제를 판매하시는 양프레시, 그리고 플레이캣에서 노켄노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고양이 굿즈도 판매를 하시고요. 저 애동이 캣타워랑 슬라이드 제작하는 곳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서는 달샘이라는 부스에서 마카롱이랑 뭐 스콘, 빵, 커피, 음료 다 판매를 하니까요. 좀 힘드시면 2층 카페테리아에서 쉬시면 되고요. 귀여운 도자기 인형이랑 인센스 홀더, 그리고 추르그릇을 판매하는 덩어리들, 그리고 감자님들 뜨개질 하시는 모임이 있어요. 뜨개실 같은 거 랜덤팩이랑
뜨개질로 만든 용품들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2층에 로버트 뜨개질 주니어 꼭 가보시고요. 유기동물 관련된 문구를 파시는 멜롱 스튜디오, 반지랑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모두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베베네코에서 참여를 하시는데 고양이 스크래처, 강아지 가방 등을 판매를 저렴하게 하시고요. 고양이 장난감을 판매하시는 블랭크데이, 에어팟 케이스나 겨울용 지비치 등 되게 힙한 소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세모의 꿈, 그리고 무려 제주도에서 오신 비즈 액세서리랑 클레이로 만든 소품들을 판매하시는 스윗한, 핸드메이드 실버 주얼리를 판매하시는 아주르 센트, 그리고 귀여운 향초나 천연 비누, 화분 제작 키트를 판매하시는 오브제디, 그리고 2층의 오야실 부스에서는 모르키링, 터프팅 가방, DIY 키트 등을 판매를 하고요. 물론 이번에 저도 참여를 합니다. 애동이 바동이 인형뿐만 아니라 네이클로버 키링 캐리커처에다가 또 이번에 새로운 빡치는 키링 캐리커처를 가져가니까요. 저희 부스에도 꼭 들르시고요. 저희 마미 희적시의 첫 브랜드 제품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리비움에서는 사람용 그리고 반려동물용 잠옷을 판매를 합니다. 다음에 콘택트에서는 웹툰 캐릭터로 만든 굿즈를 판매를 하고요. 바동이가 쓰는 물티슈 브랜드 푸치마켓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CEI에서는 애견 의류를 판매를 하고요. 너무 귀엽죠? 백화리 집사님 부스에서는 비즈 스트랩을 판매를 하고요. 바동이의 마이멜로디 모자를 만드셨던 지우카페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켓에서는 이번에 엄청 예쁜 시계들을 판매를 하신다고 하고요. 플러피펫에서는 귀여운 고양이 장난감들을 잔뜩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부스로 참여하시는 브랜드들도 있지만요, 물건만 보내주신 크리에이터분들 그리고 브랜드도 계세요. 소독제 브랜드 고강탈, 장난감 브랜드 영인의 자파점, 더 포즈, 그리고 닥터 테일, 탄탄펫, 테일 웨거, 카모네코, 그리고 펫디아, 유일앤펫, 이렇게 기부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만든 굿즈를 후원해주신 감자님들도 계세요. 햇님이네, 망고네 다락방, 깜봉님, 도로시 팩토리, 서하, 박세롬님, 머만, 해피치즈캣, 흑당이네, 세이, 이어링, 캔유, 그리고 JH1005, 다음으로 맛있게 냠냠. 혹시나 자기 언급이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꼭 따로 챙겨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브랜드 부스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요번에도 내 컷 사진 기계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있었던 바동 내컷 프레임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별댕댕 프레임이 추가가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층에서 내컷 사진도 찍으시고요. 근데 저번에는 요 내컷 사진이 공짜였는데 이번에는 1,000원으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전액 후원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2층에서 개농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잔뜩 전시를 하니까요. 그것도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꼭 구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입양 홍보를 위한 강아지들이 옵니다. 토요일에는 별댕댕 출신인 로리가 오고요. 일요일에는 저번에도 왔었던 대안이가 아직도 입양이 안 돼서 또 나옵니다. 혹시나 이런 아이들 입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와서 아이들이랑 인사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내가 손님이라서 하고 싶은데 모루 키링 만들기 클래스를 이번에 바자회에서 여세요. 댓글에서도 미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의 인원은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나 간 김에 모루 인형 키링 만들고 싶다 하시면 꼭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타로카드 부스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고양이 구조할 때 하수구 뚜껑 열어주셨던 근수저 집사님께서 타로를 봐주시는데 페타로도 봐주시고요.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2,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가 간지럽니? 그리고 바자회 오셔가지고 5만원 이상 사시면은 입구에서 뽑기를 할 수 있는데요, 꽝이 없어요. 경품 라인업도 엄청 빵빵해서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신 분들은 입구에다 말씀을 하시고 꼭 경품 뽑기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 오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은요, 여기가 한강진역 바로 앞에 있는 블루스퀘어에 이제 딸려있는 건물이에요. 그 오른쪽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저희가 막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을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찾기 쉬우실 거고요. 저희가 부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봉투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환경을 위해 해서 이렇게 장바구니나 에코백 같은 거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그 중고 물품을 파는 부스에서는 계좌이체랑 현금만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로 해주시는 게 저희도 좋습니다. 주차장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콘서트도 하는 곳이라서 만차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차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이 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자회 안에 이미 그 유기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견 동반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바자회에 오시기 전에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바자회에 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알려드렸는데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빠르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 맞아, 그리고 이 댓글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오시면은 저희가 웰컴 기프트도 드리고 그리고 쿠폰도 드리고, 이 사전 등록을 하셨다가 실제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도 추첨을 통해서 랜덤 박스나 아니면 스크래처 이런 걸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사전 등록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경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파악이 안 돼서 이거를 받는 거라서 오실 거면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좀 뭔가 대형견이고 막 애기 같고 이런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너무 적을까봐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꼭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후원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